안녕하십니까. 여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누는 강원도에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날이 갠 이후 응급복구가 시작됐지만 주민들은 막막한 상황인데요. 자치단체 조사도 본격화되면서 전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고성군 어촌마을의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물에 젖은 가재 도구가 성한 것이 없습니다. 물품을 씻어보지만 영업을 언제 재개할지 불투명합니다. 전기 제품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못 쓰게 됐으니까 그런 거 다 다시 사야 되고 하니까. 불어난 물에 냉장고가 뒤집어지면서 젓갈 가게는 온통 엉망이 됐습니다. 이렇게 침수 피해를 본 상가가 고성군에서만 150군데 접수됐습니다. 10만 원씩 이렇게 주고 그거 하는 건데 이거 다 이렇게 지금 쓰러져가지고 이거 다 못 쓰게 됐잖아. 그러니까 힘들지. 침수됐다고 접수된 고성지역 주택만 450여 세대. 지금 양수기를 퍼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지하에 이렇게 나갔다네요. 전부 다. 아직도 반밖에 못 파냈죠. 도로와 하천 주변의 모래를 중장비로 연신 제거합니다. 토사에 막혔던 진입로를 뚫는 겁니다. 논에 물이 안 빠져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도로에 침수가 돼가지고 저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녀서. 농경지는 아직도 물에 잠긴 곳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 물은 조만간 빠지겠지만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침수 피해가 이어진 강릉에서도 벽지를 뜯어내고 집을 정비하는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가재 도구 뭐 다 버려야 되니까 문제지요. 지금 잠도 지금 이웃집에 가자고. 이틀 만에 400mm가 넘는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진 속초에서도 민관군 합동으로 피해 복구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동해안 주요 해변과 항포구에서는 태풍에 밀려온 쓰레기 제거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자치단체 피해 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반적인 태풍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